그렇죠. 나 안성에서 열심히 왔는데. 그리워해. 이제 열심히 합시다. 산시닥 산히로구나. 잘하신 거 실제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? 실제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? 부원장 소리 따라서 맞아, 묻혀가니까 묻혀가는 거라고 하나, 그러면 육자배기를 하나를 더 배웁시다. 짧은 걸로 이번에는 저기 뭐야, 밸런스를 맞추기 좀 짧게. 가사지 세볼 건데. 연당 그 밝은. 그 가사지 있죠, 연당. 네, 연당. 좀 어려워도. 어려워도 한번 도전합시다. 연당. 자. 연당 이제 붙여야 돼. 미리 눈을 붙이지 말고. 다시 재련
맞춰 잘못 가르쳐드렸는데 최혜련 최혜련 헌을 붙이면 안 돼? 들으라 심리 심리 장강 수준이 이 띄우고의 수준은 한 20년 하시는 분 같아. 이게 잘 안 나와. 이게 잘 안 나오는 음이야. 띄우고 띄우고 고개 소리만 쭉 하잖아. 그런 놈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못해. 안 돼. 근데 내가 되는 거에 너무 놀랐어. 감동. 연당 그걸 다 붙이면 재련 허는 요거 나 이제 흔드는 게 많아서 내가 그 저기 두 박씩 끊어드린 거야. 다시 재련 재련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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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예쁘다. 얼굴 너무 이쁘고 달밤이잖아. 달이 딱 뜬 밤에 잔잔하고 수면은 근데 그 연당 그 연꽃이 피는 호수에 그 연못에 그러죠. 그래서 그 연못에서 체련 연을 캐고 있는 거야. 아가씨겠지 뭐. 참 얼마나 이뻐요. 참말로 그 그림이 그냥 무슨 한 폭의 그림 보는 것 같아. 교교한 달밤에 달빛은 수면에 어려 비치고 연꽃은 피고 그 연을 체련을 하고 있는 그 아리따운 아가씨든지 뭐 총각이든지 간에 얼마나 그림이 좋은지 막 나는 이거 보면 막 울 것 같아. 그냥 너무 아름다웠어. 그 달밤의 고요로움과 그 모든 것들이 막 이건 한편의 그림이야. 예, 이제 가입시다. 회장님 마무리 하셔줘요. 자, 몽수 배 감사합니다. 수고들 많으셨어요. 네.